어서오세요. 황금족제비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예, 네. 저기, 괜찮은데. 거기가 돌도 있고, 기관함 나오는 데도 있고. 어, 기관함이 나오는 데는 그래도. 와. 오빤 강남스타일. 어, 저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두 개. 장원 급제한 날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저쪽에는 녹슨 못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저거는 채망으로 돌을 걸러내가지고 이쪽에다가 던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못하겠죠? 요 기반한 뒤쪽 편에 있는 요런 그 짜잘한 그 돌들, 이런 돌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았다. 파티 시간이다. 저는 원평천 지류 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금산사까지 쭉 라이딩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확실히 주말이라 그런지 도로에 차가 조금 많이 다니네요. 가능한 한 도로를 피해서 안전한 길로 해서 라이딩을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도로로 이동을 할 때는 좀 안전해서 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내 눈!
다이얼병에 담아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 9포인트. 확실히 겨울이 지나가니까 엄청 덥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일반 가슴 장화를 착용을 하고 탐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의 성과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김제 여행은 정말 나이스였습니다. 우리 그무님도 만나고 사금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정말 여러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고 부지런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산면하고 김제 역동하고 사이가 한 2, 3km 정도 들판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볼로 거기가 금전으로 최고로 유명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거기는 뭐 그 일대는 다 금을 일제시대부터 땅을 다 파헤쳐서 금을 캤다고 봐야 돼요. 거기는. 내가 어렸을 때 놀러 가고 그랬던 자리니까 아버지도 거기 일당이고 그때 당시 10원씩 받으면서 일당 받으면서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일당이 있던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만한 빵을 참으로 받으면은 그놈을 안 먹고 우리 갖고 와갖고 우리 동생들 나 막 줬던 그 기억도 있어요. 지금도 금전 다니면서 이 금은 농사 짓고 추수 끝나면은 논을 임대를 내 가지고 금을 캐고 그 다음 농사 짓기 전까지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논을 임대를 내 가지고 금전을 했어요. 그래. 다음 주 오금이 절입니다. 이야. 와우. 보이시나요?
누구인가? 누구 계세요?